밑판 아래쪽에 전원서를 정리하는 곳이 있고요. 조립방법 먼저 고정너사를 연결공에 끼워주고 홈에 맞춰서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정너사를 돌려 청소기 헤드브러쉬인데 옆에 구멍이 4줄 있습니다. 청소기 크기에 맞춰서 끼워서 고정을 해주면 되고요. 열봉에 청소기 거치구를 끼워주고 위쪽에 막힌 마감 고정 너사를 돌려 거치대가 두 개가 있는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끼워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되고요. 높이 조절을 적당히 해서 청소기 부속을 끼워주면 됩니다. 조립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전원 케이블은 이 바닥 쪽으로 해서 기둥에 집어넣고요. 위쪽으로 나온 선은 빼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덮개를 덮어서 고정을 해주고요. 충전할 땐 이 케이블을 편하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